저희가 설계가 성장하고 있는 관광도시 방콕과 뭔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치앙마이로 상반되잖아요. 게스트 두 분도 약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두 분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게스트는 이용진 씨와 아주 각별한 사이이신 분이고, 아, 개그맨이네. 아이. 성격이나 여행 스타일이 박명수 씨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좀 깐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시겠어요?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뭔가 강렬하다. 아, 뭔가 강렬하다. 어머니 아버지 아니야? 예, 맞아요. 아, 뭔가 강렬해. 어머니 아버지 아니야? 아, 맞습니다. 어휴. 아, 그거 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봤지? 네. 근데 선글라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게 아, 괜찮아? 맞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큰 거죠? 어. 네, 큰 스타일. 뭐야, 효자동 이발사야? 효자동 이발사. 아, 그래?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이런 개그예요. 아, 나 이번에 좀 쉬어도 되겠다. 너 잘한다. 네,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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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동 이발사는 예상도 못 했다. 아, 효자. 아, 내 자신이 창피하다. 효자동 이발사를 생각을 못 했다는 게. 소나기가 뭐예요, 오빠? 어? 소나기. 소나기는. 아니, 소나기 서정적이고 좋았어요. 아, 그래? 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님. 뭘 보고 싶어? 예? 인터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아, 보셨어요, 아, 분명히. 보셨잖아요. 인터뷰를 언제 봐, 지금 누구? 아, 진호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원래 선배님이에요. 아, 네. 저 최근에. 이제 잘해보자. 네. 왜요? 저기, 네? 롤모델 선배님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아, 얘기했었거든요. 동엽 씨를 존경은 하지만 롤모델까지는 아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박명수 선배가 오히려 더 롤모델이에요. 네. 명수! 명수! DJ 박팬이. 명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1970년생 박명수. 그는 살아생전 스튜디오에는 한 번 못하고 유서로는 신동엽 부럽다. 선배 그럼 인생 거의 10분의 8 정도 사신 거네 지금? 거의 10분의 8 정도 사신 거네 지금? 그건 맞는데 이제 가는 거 쓸 수 없어. 두 번째 게스트분은 웹드라마에서 엄청 맞아. 화제를 모았고 이제는 거의 스타가 될 일만 남으신 분입니다. 배우예요? 아, 그러니까 뜨기 전에 한번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지? 뜨면 안 나오니까 튕기니까 뜨기 전에 잘했네. 자, 나와주세요. 오. 나와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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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징 스타. 오, 진짜 라이징 스타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오빠?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또 낯가리시네, 또. 아니, 앉으세요. 또 낯가리시네. 거의 딸벌인데. 자기소개 한번 해줘요, 자기소개. 네, 저는 신인 배우 준일. 신인 배우 신일 뭐라고? 지명하고 싶대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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